자, 이번은 시청자 텐션업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방이 또 여러 개 있는 집입니다. 모르겠어요. 항상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좀 떨리고 뭔가 긴장이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선이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그냥 원래 밝은 집인데 지금 불을 다 꺼놓으시고 또 랜턴을 비추면서 또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텐션업님.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쪽이 지금 거실 같이 보여요. 에어컨 있는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 쪽부터 한번 볼까요? 천천히. 예. 네. 자, 볼게요, 화선생님. 돌빈님, 네. 그쪽에 창문인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까 전에 그 물귀신 하나가 손 들고 있던데. 여기요? 물귀신이요? 거기 물귀신이 왜 있어요?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몰라요. 저 한 번만 가까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저거? 여기, 잠시만요. 네. 텐션업님, 예. 거기 물귀신이 왜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좋은가 보네요. 자, 일단 가볼게요. 한번 앞으로 쭉 가주세요. 예. 여기 거기, 제가? 예. 예, 그쪽으로 문은 한번 몇 가지? 볼까요? 예. 오른쪽이요. 여기? 거기 있네요. 아, 여기 밖에 있어요? 밑에 조금 아래쪽에. 아니요, 안에 있어요. 요 귀신은. 여기. 왔다가 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오. 어머. 근데 이게 물귀신이 나 아까 전에 손만 요렇게 까딱까딱 하길래 예.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이, 여자아이 귀신이에요. 아, 아이예요? 여자아이. 신기하다. 머리는 긴 머리 해가지고 살랑살랑 웃고 있는데 보통 이런 귀신들을 가장 되게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요? 이유 없이 웃고 있는 애들은 둘중 하나예요. 너를 놀릴 거야. 아니면은 너를 해할 거야. 요거 두개 중에 하나거든요. 쪼개고 있네, 실실. 실실 쪼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벽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벽에서 얼굴 예. 내밀었다가 들어갔다가 아, 나왔다가 문 안에서요? 들어갔다가. 문을 에고. 열어볼까요? 근데 이게 이쪽에 있으면은 좀 덜한데 이거 뭐예요? 여기 보일러실에 벌라시. 의자를 아, 그, 뭐, 의자를 수리한다고? 아, 수리한다고 그게 좋습니다. 좀만 음, 뒤쪽으로 볼게요. 좀만 아, 뒤쪽으로. 네. 잠시만요. 일단 의자 놓으면 안 됐었죠, 화선이님. 네, 그쵸. 의자를 낼까요? 이 얘가 뭐, 왜 거기에 얼굴이 있었는지 알겠다. 그 의자 위에 쪼그려 앉아갖고 있었네, 아, 야가. 네, 의자를 아침까지 밖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거든요. 예. 예, 저녁에 오후에 들러다녔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저 아이가 저 의자에 붙은 귀신이었다면은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저 애는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귀신이에요. 이 집에 어떤 귀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저기 의자 아래 보면 뭐가 물통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저거? 아, 예, 물통입니다. 물통입니다. 선생님, 저것도 관련이 있어요? 물통이 저기 있으면? 아니요. 아, 그건 관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쟤는 지금
뭐야,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뭐 오후에 의자 갔다 놨다 그 얘기할 때 옆으로 도망갔거든요. 이게 근데 또 귀신이 도망을 치는 자리가 집 안쪽으로 도망을 치면 또안 되는데 한 번만 안쪽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안쪽으로요? 예. 네. 내가 실력이, 아, 참,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있나요? 아니요. 그 안쪽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아, 여기 부엌인데? 이쪽은? 아,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또 다른 데로, 아, 뒤편 한번 볼까요? 일단 반대편 세탁기. 아니, 여기는 애기 귀신이 많아요, 왜? 여기 애기들이? 있어? 저쪽에 남자 애기 하나 있는데, 조금 세탁기 호수 아래쪽에 한 번만 봐주실래요? 여기요? 거기, 거기. 예. 네. 여기 왜 있지? 귀신들은 원래 자기 자리라고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니겠지만, 왜 있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애도 얘기하고 밑으로 비추자마자 지금 밑으로 도망갔거든요. 아, 밑에 집으로요? 아니, 그냥 땅 속으로 꺼졌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으로. 아, 그러니까 밑에 집이니까, 아파트니까. 밑에 집으로 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기 시야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알겠습니다. 또 자,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 한번 예. 오른쪽, 네, 그쪽 여기 말고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 저기 뒤에 있는 거 커튼이라고 하죠. 예. 혹시 저기 현관문. 시계. 시계. 확실히 애기 귀신이 많네, 여기는. 왜 애기가 많지? 그 집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애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도 애기 귀신이 하나가, 뭐라 하지? 커튼, 커튼 방석, 공간 온거 있죠? 예, 방석, 아, 방석. 그쪽 예. 있는데도 아까 전에 뭐 하나가 뛰어들어갔거든요? 오, 예. 아, 딴 데도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네. 이렇게, 거실은 여기까지 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엌 가보죠, 이제 부엌. 부엌으로 이제, 뚫겼으니까, 아까. 여기가, 아까 여기 창문 쪽이 실외기, 아, 저 네네. 보일러실. 보일러실이고요. 가스레인지. 여기 있나요? 할매, 잠깐만, 저거 뭐예요? 저거 비싸는 거? 아, 이거 다리미. 다리미 스탠드. 스탠드 해놓고 다리미 할때 사용합니다. 저 할매 한분 저기 계시고, 근데 그 불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래? 예, 네, 할매가 얼굴에 눈이 부신가 봐요. 아하, 아하. 미안합니다, 할머니. 잠깐만. 뒤로 잠깐만. 이 할매도 그냥 별 생각이 없는 할매인데, 네. 어떻게 생기셨냐면은 머리가 조금 하얀색이 많고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셨고 풍채가 조금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눈이 되게 많이 처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이게 악귀라고 해야 되나? 좀 악한 마음 있는 영가들은 눈이 까맣거든요. 네. 근데 이 할매가 순간적으로 눈이 까맣다가 다시 공허한 눈으로 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할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쵸. 대화가 안 될까, 이런 영들이면? 할매하고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 싶은데, 지금 그럼 혹시 스피커폰이신가요? 아니요, 전환할게요, 스피커로. 네. 네. 예, 스피커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할머니. 고기 말고 여기 아저씨 한번 보세요, 이쪽에. 한 번만 봐주세요.
와, 잠깐만. 이게 고개를 어떻게 돌리냐면은 되게 천천히 돌리는데, 예? 우리가 보통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네네.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돌리신다, 이 할매. 오, 예, 이렇게? 잠깐만, 나 지금 땀날라 그래. 할머니, 저하고 잠깐만 얘기해요. 잠깐만요. 아, 이 할머니가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셨나 봐. 이 집에서요? 이 집에서 할매 이집 주인이에요? 아니, 이집 주인은 아니래요. 근데 거기 왜 있어요, 할매? 뭐 가지고 온 거에 따라왔어요? 할매 물건이 뭐 있어요? 아,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눈이 자꾸자꾸 변한다, 이 할매가. 까맣게. 까맣게 변하는데, 이제 45도 고개 돌린 데에서 얼굴을 이렇게 하니까, 몰라, 이 할매 눈이 자꾸 변하는데. 할매 혹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거기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할머니가 이래 얘기하는데 이게 귀치라고 해야 되죠? 보통 할머니들은 귀치가 잘 없어요. 냄새 말하는 거죠? 귀신 냄새. 네, 귀신 냄새. 근데 이 할머니가 얘기를 딱 하는데 이게 귀치가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귀치가 확 올라오는데 약냄새 있잖아요. 약냄새로 해갖고 확 오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약 먹고 그렇게 됐어라는 걸좀 보여주는 식인 건가요? 네, 근데 귀찮다. 좀 절로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 이런 거. 이렇게. 그럼 여기 할매는 인터뷰 실패인 것 같다. 가야 되겠죠, 뭐. 그죠? 네, 돌려서 딴데 갑시다, 우리. 이제 이게 이 이쪽으로. 할매가, 이 할매가 약간 할매들은 원래 주방에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내 자리다 하고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크게 해는 안 끼칠 것 같기는 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자기 영역만 이렇게. 자, 여기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 있어. 냉장고 위에. 네. 특별히 이쪽은 뭐야? 없죠? 여긴 아, 뭐지? 마스크요. 아니, 마스크죠. 여기 빈 공간이 있길래. 예, 빈 공간. 깨끗하죠? 화선이님? 여기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문제구나. 자, 이러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어디죠? 여기 작은 방. 작은 방 들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예. 진짜 1인칭 옷방 겸, 게임하는 것 같아. 예. 여기는 옷방 겸 장롱 있는 곳입니다. 예. 소파가 하나 있고, 장롱이 작은 거 하나 있고, 뭐 특별히 없지 싶은데. 조금 천천히 보여주세요. 천천히. 아,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빨라요. 어디야? 소파 그 오른쪽에 어? 거기요. 옷 있는데. 네, 여기 저 수건이 있는데요. 네, 수건이 있는데. 네. 여기서 무슨 그런 소리 같은 거안 나요? 거기 수건, 아, 저 뒤로 넘어갔는데. 그 방문에, 그쪽. 아니, 이 집에 계신 분들이 특징이 있네. 왜요? 자꾸 벽을 타고 넘어당겨요. 어허. 도망간다는 뜻인 거죠? 그쵸. 왜 도망 다니지? 대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나?
보통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귀신이 절반 이상이기는 한데. 네네. 요, 텐션 업님이 조금 무서운갑다. 오, 텐션 업님이? 제가 무섭다고요? 이쪽은 없습니까? 이쪽으로, 아, 저기 또 있네. 여기 귀신 몇 명이냐, 저기. 눈꼬리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조금, 머리숱이 많고, 옛날 머리 스타일 해가지고, 남자분 하나가, 저 오른쪽에 창문 있는 데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서요? 거기 위에. 작은 창문 있는데 있죠. 오. 창문이 3단이잖아요. 중간 창문쯤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서요? 네. 아, 여기가 베란다 나가는 문입니다. 아, 이게 보니까, 뭐, 뒷베란다, 앞베란다 개념이 있나 보네요. 예, 저, 앞베란다, 뒷베란다 이렇게 됩니다. 베란다, 옷 넣는 곳이고요. 저기 창고 하나 있고. 예, 이렇게 됩니다. 뒤쪽. 뒤에, 뒤에, 뒤에. 응. 운동기구랑 뭐, 뭐가 있네요? 나무 같은 게? 아, 요 수리하다 남은 목재들. 아, 이건 수리하다. 자, 어떤가요, 화선이님? 지금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아, 어. 아니, 그거 말고. 아, 여, 금방 내 제지에 부딪혀서 소리 난 거예요. 잠깐만요. 아, 머리 뒷꼭대기가 너무 아프다. 어, 왜요? 이 남자가 하는 말이가. 예? 지금 저는 이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영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아, 예. 근데 네. 머리 뒷꼭대기를 탁, 요렇게 아파지면서 하는 말이. 돈 갚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달라 막 이런 얘기 돈에 관련된 얘기만 지금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영가가. 네네. 저한테 갚아라고 하는 겁니까? 이 영가가 혼자서 미쳐서 중얼중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텐션 언니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더 이상 다른 거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 영가가 지정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대화는 안 되는 상태거든요. 네네. 뭐 하여튼 그런 영가, 남자 영가가 하나가 있네요. 어느 쪽에 있나요? 그 뒤편에요. 아, 이쪽이요? 아니요. 예, 네, 그쪽에서 반대편. 아까 전에 나 보고 있었잖아요. 아, 반대편, 다시 반대편. 아, 지금 텐션 업님 있는데 계시다고 보면 돼요. 아, 제 있는 쪽에? 위치가, 예. 아, 여기에? 예, 거기 대걸레 있잖아요. 아, 예, 걸레 예, 예. 있는. 예, 예. 그쪽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네. 하여튼, 그 귀신이 하나 있고, 근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를 해봤자 그냥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이야. 돈 줘, 막 이러면서. 네, 돈 갚아라, 돈 안 주나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돈을 자꾸 잃나? 자꾸 돈이 지출이 심한데. 그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뭐 돈 지출이 심해져요, 저런 연관이 있으면? 근데 돈 귀신은 있긴 있어요. 돈 귀신? 돈 귀신이라고, 이게 어떤 종류의 귀신이냐면, 수신이 50만 원이 있는데, 80만 원을 써버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귀신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과소비 귀신이네. 그쵸. 지름신이네, 그 지름신. 근데 그게 다 남는 지름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네. 남으니까 문제죠. 이런 거는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없나요? 저 귀신, 저 영가 같은 경우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안방인가요? 네. 네.
저 빨간 등이는 무섭네, 어? 저거. 저기 아, 뒤에. 예, 예, 뒤에 있어요? 아, 침대 쪽에 여자 하나 옷 벗고 누워. 오, 뭐야? 여기에요? 옷을 흘러다니고 반대로 있는데? 머리가 이쪽에 있어요? 아니요, 반대편이요. 이쪽에, 이쪽에? 예. 네. 네. 그거 내가 이 방은 자는 방향인데? 아, 그래요? 아, 맨날 옆에서 자는가 보다. 하여튼, 옷 벗은 여자 귀신 하나 있어요, 거기. 아니, 잠깐만. 일반적으로 침대가 있으면요. 저 침대 머리 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데, 이거 반대로 주무세요? 아, 이쪽이 가깝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신. 아. 그러니까 여자 반대로 누워있구나. 와, 대박이다. 이 여자는 뭐, 근데... 뭐예요? 응? 아니, 왜 누워있어요? 물어봐주시네요. 옷 벗고 있는데, 왜, 거기 왜, 왜 누워, 아. 이거 뜨밤 귀신이죠, 뜨밤 귀신. 어, 그쵸, 뜨밤 귀신. 아, 또 있네, 이런 애가. 아, 근데 이 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도 외로우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가 같이 있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네. 뜨밤 귀신이라기보다는 옷이 없는 그냥 같이 누워서 자는 영가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생긴 건 좀 어때요? 예뻐요. 오, 예뻐요? 어, 약간 누구 닮았냐면은, 예. 아. 아, 본인이요, 본인? 저라고 하셨으니까? 어? 날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저. 아, 아니요, 아니요. 예. 그 가수분 닮으셨어요. 가수분? 예. 네. 아, 주현미 씨인데, 약간, 거기서 살집이 조금 더 있고, 약간 통통하면서, 하여튼 이게? 귀엽게, 좀 예쁘게 생겼어요. 주현미 씨요? 네, 주현미 씨. 그래서 가끔 이상한 꿈을 꾸는구나. 허사연님, 그러면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이상한 꿈을 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실 것 같아요? 대략? 그냥 느낌. 무릇한 거 아니겠습니까? 옷 벗어는 아. 여자가 있는데 얘기 끝났지 뭐. 아. 그냥 그거? 아니, 이런 거? 예.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역시 화선이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텐션업님. 이게 아무리 제가 가려드리려고 했는데. 아, 다음부터 어떻게 가지? 아, 이걸 참. 아, 근데 그냥 신경 안 쓰시게 주무셔도 돼요. 근데 여기 옷 벗은 이 귀신 같은 경우에는 착한 귀신이에요. 오, 그래요? 이게 나쁜 귀신, 착한 귀신 단정을 짓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나 안 끼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 텐션 언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요? 못 믿기 때문에 마음을 줄 데가 없는데 하여튼 저런 영가 하나씩 있으면은 그냥 마음만 사람한테 못 기대는 거 기댄다고 생각하면은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텐션업님, 잠깐만 조금만 예. 인터뷰할게요. 자, 지금 예. 화선이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예. 이제, 응흥 하는 꿈을, 좀 자주 꾸시는 편인가 봐요. 그거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아요. 더. 그렇게는 자주 안 꿉니다. 한 대략 며칠 정도에 한 번쯤? 1년에 한두 번? 얼마 꾸지는 않으시네요? 그렇네요. 보니까. 장기를 빨아먹지는 않아요, 저런 애들은. 아, 그러면 좀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색전기 이런 애들이랑 좀 다른가 보네요. 예, 만일에 그렇게 심각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밝게 말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저 침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을 예. 한번 찍어볼게요. 아, 이쪽으로요? 네, 그쪽으로 가세요. 네. 아니요. 침대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침대 옆쪽. 아, 뒤로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반대편을 찍어야 되니까. 자, 넘어왔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여기 소파가 있구나. 네, 소파도 있고. 중부인도 있고. 중부인도 있고. 여기는 어때요?
아, 근데 역시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여자애 있잖아요. 예. 얘가 문고리에 그냥 매달려서 노는데. 어디에 매달렸다고요? 문고리에 왜 잡고 애기들 매달려서 아. 놀듯이 자꾸 놀고 있다고, 저기. 여기에? 아, 근데 네. 요거 갑자기 제가 보고서 생각이 난 건데 저 문고리 자꾸 놀고 있으면 저걸 좀 움직여봐라 하고 싶다, 진짜. 그만한 힘 있을까? 아, 너무 움직여봐. 봐봐.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움직여주세요. 문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문 좀 움직여주세요. 애가 너무 생글생글 잘 웃는다. 근데 이런 아이는 왜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는 애기들 약간 쉽게 얘기하면 영가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애기들 노는 놀이터처럼. 아. 한 집안에 이렇게 애기 영가들이 많이 있는 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각기 다른 아이 세 명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자다가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살짝 탁거리고. 진짜예요? 예, 농담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일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자거든요, 저는. 예. 특히 이 문, 아까 작은 방 문 한 번씩 열립니다. 살짝 탁탁거리고. 이야, 또 그런 현상들이 있었네. 이게 애기들 놀이방이라서 그냥, 근데 다 해끼치는 영가들은 아니어서 그냥 같이 공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괜찮고요. 이쪽. 아, 거기는 되게 머리 아프다. 왜요? 근데 집에 쇼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쇼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맞아. 처음에 거실용으로 구매했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사고 쇼파 바꾸고 그래 지금은 1인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쓰시는 쇼파들은 처분을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화선이님 이게 말씀해주시는 게 의자 개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영가들 와서 쉬다 가고 놀고 가고 하는 데가 또 소파나 의자나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 앉을 소파면 버리는 게 맞다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중고로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이 소파에. 맞아. 아니 근데 여기 아까 금방 머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뭐가 있나요? 네, 뭐가 있어요, 거기는. 왜요? 왜 말을 안 해줘요? 바깥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면전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를 못 한다는 뜻이죠, 이게. 그렇죠. 대놓고 앞담 깔 수는 없잖아요. 네네. 잠깐만요. 문을 좀 닫을게요. 예. 네. 네, 닫았습니다. 네. 아까 그 귀신이 뭐 하고 있었냐면 물구나무 서 가지고 있는 귀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네. 물구나무를 서 가지고 이제 발끝을 천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영가가 얼굴이 돌아갔어요. 눈코입은 정상인데 목이 돌아갔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천장에다가 발을 뻗고 있더라고요. 소름끼쳐, 예. 그래서 저 쇼파는 좀 필히 처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있는 네네. 거라 생각하세요, 화선이님? 에? 왜 있는 거라 생각하세요? 돌비님, 그 미친 사람한테 말 걸면은 대답 혹시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이유 없이 저러고 있구나. 그쵸. 혹시 해끼치는 만한 건 있나요? 지금으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는 아까 그 물구나무 그 아이 그 영가고요. 그래서 제가 목이 한 번씩 아프나? 목이 완전 한 번씩. 그거는 잠을 잘못 주무셔서 그럴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아니, 평소에 계속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인 없이 의사도 모르겠답니다. 아하, 자, 일단 이제 처분을 할게요. 화장실. 화장실이군요.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화장실. 어, 아, 잠깐만. 뒤. 욕조 끝에 한번 볼까요? 수전 반대편. 이쪽에. 아, 네. 어, 놀래라. 어, 이 영가가 목이 한쪽이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목이 빠져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아니, 뭐요? 블러드를 흘리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쵸, 그쵸. 아, 블러드? 케찹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케찹이 푸추추추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아, 예. 스피커폰으로 전환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주파수 맞추는 거라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 하기야, 영가가 뭐 스피커로 말할, 뭐 전달하고 아, 이런 개념이 아닌갑네.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쿨럭쿨럭 한다, 이거. 어머. 잠깐만. 나랑 얘기 좀 잠깐 해봐요. 얘기, 어, 이제 귀신들은. 네. 자꾸 사라져요. 말하다가? 말하다가 사라져요. 하하, 웃기네. 그대로 사라졌나요? 그냥 뿅 하고 없어졌어요. 아하. 봐봐. 웃기네. 여기는 이제 없죠? 없다는 말이네요? 뿅은 없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텐션업님. 예. 저 옆에 보시면 거실에 커튼으로 가린 옷장 있잖아요. 열어보세요. 옷장을요? 예, 아, 옆에. 저, 예. 커튼 쳐보세요. 아, 이건 옷장이 아니고. 예. 현관문. 아, 현관문? 열어보세요. 예. 현관문. 현관문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중문 개념이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여기 근데 거울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현관문 맞은편에 거울이 있는데 이놈을 드러내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장벽이 세명이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근데 근데 보통 현관문하고 이 거울은 정면으로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집은 어쩌면은 요렇게 두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예. 나쁜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영가들이라든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튕겨보낼 수도 있고요. 이게 아하. 아니면 아예 거울 쪽으로 길을 열어가지고 없는 이 귀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어차피 커튼으로 막아가지고 중문으로 쓰실 거라면은 이것도 나쁘지는 예.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자, 그러면, 어, 이제, 그, 집안에 불을 켜고요. 네. 거실에 불을 켜고, 이제 랜턴 끄시고, 네. 한번,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아, 어이구, 어이구. 아까 걔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써가지고만 있나요? 이게 물구나무를 섰는데 하여튼 눈, 코, 입이 우리 보통 보는 거랑 똑같이 요렇게. 아니 잠깐만, 그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대략 몇살 정도로 보이셨어요, 아까? 제가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네. 30대, 많으면 30대 중반까지도 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 좀 나이가 그래도 얼추 있네요. 그쵸. 자, 어차피 밖에 나왔으니까 제 관련된 거를 또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저 아이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목이 돌아가서 그런지 이게 공기가 원활하게 이렇게 들쑥날쑥이 안 되는 아이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컥컥컥컥 하는 소리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이 소리 있잖아요. 주온. 이런 주온 톤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못 알아먹었거든요. 아. 뭐라고 하는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텐션업님께서도 이제 쭉 네.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나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면 뭐 좀 소름이 돋았다라는 점이 있나요?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그 처음 알았고요. 네네. 아까 그 이쪽에 작은 방에서 소리가 안 나더냐? 예. 했는 부분 저는 천장으로만 들었거든요. 천장? 천장에서 쿵쿵쿵쿵쿵 뛰듯이. 여기 윗집이 있어요? 그러면 윗집이 있죠, 당연히 아파트니까. 물론 당연히 윗집에서도 날 때도 있는데 유단히 다다다다당 뛰어가듯이 이렇게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시끄럽게 새벽에도. 이야. 이 보면은 아파트든 아니면은 어떤 원룸이든 뭐 일반 주택이든 보면은 천장에 전조를 많이 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장 위에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천장 위에 공간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귀신들이 좀 많이 다니기는 해요. 귀신한테는 근데 천장 바닥 개념이 거의 없어요. 네, 네. 네. 제가 아까 1년에 한두 번 그런 꿈을 꾼다고 했는데, 네. 분명히 나와요. 진짜요? 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소름끼쳤겠다. 한 명은 그런 행위를 하려고 그러고 한 명은 옆에서 돋구는 어떤 작용을 하고 둘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게. 왠지 나 저 바나나가 계속 눈에 보이더라. 에이. 바나나가 왜 또 거실에 있어요? 바나나. 저 먹으려고요. 드시려고? 바나나가 거실에 있네. 예. 그렇네요.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텐션업님? 아까 저 베란다 쪽에 있는 돈 달라고 하는 귀신.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은 이게 사람한테, 그러니까 시청자분한테 이게 맞춰진 거라서 아무리 따라 하셔도 못 잡습니다. 이거 따라 하시지 마세요, 다른 분들. 오케이. 네. 저거는 제가 그 연구하고 뒤를 본 거기 때문에. 네. 옛날 10원짜리 7개 있죠. 옛날 10원짜리라면 한 몇 년 지나야 됩니까? 땡그랑 하는 그 옛날 동전. 옛날 동전이야, 많죠. 노랑색, 예. 네. 예, 많죠. 그거 7개 해가지고 저 앞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냥 그 탑 쌓아서 냅두시면 돼요, 그거는. 그거 돈 달라고. 연음 앞에다가 두면 될까요? 예, 네, 그거 앞에다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청소하기 귀찮으시니까 거기 난간 있는데 있죠. 여기 난간, 이쪽에. 네, 그쪽에. 그 위에 네. 그냥 구석에다가 70원 이렇게. 네, 7개로 해갖고 올려놓으시면은, 예. 별말 안 합니다. 왜 70원이냐면은, 이 영가들,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노잣돈 준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잣돈이 이게 옛날 돈으로도 10원이 엄청 큰 거예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직 저승이 아직
일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발전했는 게 아니라서 70원이면 큰 돈인 줄 알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열대왕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7대왕에서 모든 재판이 거의 끝나거든요. 나쁜 네. 짓을 크게 안 하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동전을 7개면은 충분한 거고요. 오,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7개가. 그쵸. 그런데, 그런데 내보내지는 못하는 겁니까? 내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그래? 내보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 그렇긴 그렇네. 굳이 안 내보내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어, 해롭게 치진 않으니까. 네, 왜냐면 텐션업님이 이거를 다 칠 수가 있잖아요. 막말로 제가? 그냥, 예, 네, 막말로 그냥 불 거, 키든 끄든 소리 한 방이면 애들은 도망갑니다. 어, 아하.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육조에 있던 목 다이어트, 아니, 그, 키찹는 그 여자 귀신 같은 경우에도, 텐션업님이 이제 사자후를 날리면은 걔네들도 가요. 오, 예. 갈 수 있는 여자예요. 근데 다만 저 쇼파 위에 있던 그 물구나무 그 양반만, 네. 네, 슈퍼랑 같이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될까요? 네, 요것만 좀 드러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허,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그냥 저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부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뭐가 저렇게 있어도 저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무 다 치워도?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어쩌면은 저 할매가 저 비슷한 부엌에 있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 할머니님이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하시는 것 정도면 사실인데 전혀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자, 그러면 텐션업님께서 일단은 오늘 집안을 같이 한번 돌아봤고요. 이렇게 귀신이 뭐 여럿 있다라고 말씀 들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개인적인 그런 생각 그런 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많을 줄은 몰랐어. 본인이 생각했던 연가들의 숫자는 몇 명 정도였나요? 한두 명. 왜 그러냐면, 한 2, 3년 전에, 제가, 여기, 본라실에, 기름이 옛날에 쏟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네네. 그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계속 피운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그게 저녁 6시 조금 넘었는데, 이 방청만 문을 이렇게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문 열었어요. 이쪽 네. 반대쪽 문. 근데 검은 손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흩집 두번 하더니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손만 나왔어요. 팔만. 팔만 시커멓게 나와 문을 열려고 했거든요. 그게 물귀신인가? 그럼 그냥 나는 생각을 하고 흩집하고 있네. 그럼 그냥 TV 봤어요. 봐봐, 텐션업님은 사자후 한번 날리면 웬만한 거 귀신들 다 도망가요. 그럼 텐션업님도 마찬가지로 기가 좀 세신 편인 건가요? 일반인치고? 일반인치고 기가 이게 텐션업님이 들으면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기가 세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편안하게 모든 거를 내려놓은 기가 쌤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맞아요. 뭐지? 그 저 이해합니다. 예. 다 내려놓으면서도 좀 강한 면이 있어요. 딱 그거라서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을 너무 많이 꾸었거든요. 가위가 오는구나 싶을 때는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냥. 가! 하고. 그럼 싹 없어져버리고. 하기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늘 처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랑도 이런 얘기를 안 나눴으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텐션업님께서 이제 집안을 한번 다 보여주셨고, 이런 귀신들이 있었다. 근데 다행히도 저 뭐 물구나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 소파를 버리면 되는 거니까 스티커 붙여서 그냥 버리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같이 공존해서 살아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처럼 잘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예, 감사합니다. 하선우님. 네. 감사하고요. 돌비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네. 자, 지금 돌아본 집은 말 그대로 텐션업님 집을 한번 돌아봤고요. 일단은 여러 연가들이 있었고, 뭐 집에 물귀신도 있었어요. 뭐 물귀신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귀신들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 소파에서 물구나무 서서 있던 그 희한한 귀신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화사니님과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화사니님, 이 집을 간단하게 한마디 뭐 아니면 두마디 정도로 평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자면 어떨까요? 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션업님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귀신들이 사는 유일한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하고 유일하게 공존할 수 있는, 예. 네. 한마디로 다행인 거죠? 네,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말씀대로 그렇게 막 걱정하거나 어떤 뭐 특출난 걸 해야 되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텐션업님께서 기도 뭔가 좀 세시고 뭔가 사자우를 날리면 귀신들도 막 하면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